이리 와서 산소 호흡기 가져오세요. 네. 카피사 일으시고 혹시 기내 의료인 찾아가주세요. 네. 내가 지금 뺏도 옮겨요. 네. 산모분께서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울 윙스웨어 종합통제센터에 출산이 임박한 손님이 있다고 연락하시고, 네, 본사 항공의료센터에 있는 의사도 연락 취해서 상황 알리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현재 34주가량의 산모가 산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내에 의료인이 계시면 저희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4주가량의 산모가 산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내에 의료인이 계시면 저희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34주가량의 산모가 산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내에 의료인이 계시면 저희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4주가량의 산모가 산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내에 의료인이 계시면 저희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인 안 계십니까? 의료인 안 계세요? 의료인 안 계십니까? 의료인 안 계십니까? 저기요, 제가 한국병원 수학과 전문인데요. 의료인 모시고 왔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34주 된 산모입니다. 임수가 터진 것 같습니다. 최전 매니저님, 최전 매니저님, 정신 차리세요. 김민성 기자님께서 긴급 착륙을 요청하시겠답니다. 지금부터 제 지시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여 주십시오. 네. 산두에 아기 머리가 보이니 조만간 분만이 시작될 겁니다. 현재 태아가 34주라 자가호흡은 가능하나 혹시 모를 만약을 대비해서 산소 마스크와 엠브백 그리고 기관삭간 튜브 필요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EMK 필요합니다. 이엠케 가져다 주세요. 사랑 씨하고 재영 씨는 기내 가운이랑 담요잠에서 아기 우량 가져다 주세요. 네. 한 기자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